안녕하세요 여러분, 코너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최초로 열리는 코너배 너프 조립쇼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진행될 게임의 방식은 아주 간단합니다. 저희가 이제 미니게임을 통해서 1등, 2등, 3등, 4등을 고를 건데, 1등은 파츠를 8개를 선택을 할 수 있고, 2등은 파츠 6개, 3등은 4개, 4등은 2개까지 해가지고 똑같은 총을 누가 더 멋있게 만드냐의 대결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 1등은 누가 뽑느냐? 맞습니다,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투표를 해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고정 댓글이랑 설명란에 설문조사를 할 수 있는 링크를 걸어놨을 겁니다. 그래서 이 링크에 들어가서 누가 제일 잘 만들었는지 투표를 해주시면 그거를 통해서 1등이 선정이 되겠죠. 1등한테는 제가 이제 문화상품권 5,000원을 줄 예정입니다. 와! 자 그러면 투표를 해주는 여러분들한테도 뭔가 가야겠죠? 맞습니다. 제가 투표를 해주신 분들은 5분을 추첨을 해서 문화상품권 5,000원어치를 메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바로 너프 제1회 조립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미니게임을 시작할건데 넌센스로 딱 3문제를 낼거고 여기서 나오는 1등이 누가 2등 할건지 3등 할건지 4등 할건지 정하면 됩니다. 바로 넌센스 퀴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는 무슨 술을 써도 절대로 먹을 수 없는 점심은? 나 뭐... 형만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힌트! 집에서는 급식! 어? 정답! 겨울에 많이 쓰는 끈은? 어? 정답! 불끈! 넵! 발끈! 넵! 화끈! 넵! 신발끈! 넵! 발끈 다 너끈? 다 땡! 뚜끈뚜끈!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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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끈뚜끈! 누워도 보이지 않는 천장은? 입천장. 입천장. 아주 오래전에 건설된 다리는? 내 다리. 정답 외치셔야 됩니다. 아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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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다리. 네. 맞다 뭐해? 아주 오래전에 건설된 다리. 땡. 아주 정답. 오래전. 정답. 제가 어떻게 그걸 알아요? 정답. 구다리. 땡. 오! 어, 정답. 정답. 구닥다리. 어, 정답. 마지막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맞춘 사람이 1등이 되는 거예요. 새 중에서 가장 빠른 새는? 빨리 가세요. 땡. 정답. 빨리 가세요. 내가 했잖아. 왜 찾아오는데요? 어! 박탈! 오케이! 오. 아! 힌트 드려요? 네. 힌트 좋습니다. 아! 정답! 정답 빠졌어. 깜짝할세. 네! 아 뭐야! 완전 똑같아요. 눈 깜빡할세. 네! 네! 정답! 정답 빠졌어요. 눈 감을 세. 정답! 자 그러면 여러분들 1등이 일상이, 2등이 지수, 3등이 재욱이, 4등이 시연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상이부터 파츠 담아오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2등 지수 출발하세요. 자 이제 재욱이 고! 와우. 뭐야 15초 만에 나왔어. 이번에 시연. 잠깐만 잠깐만. 비닐봉지. 자 여러분들 그러면 재욱이부터 파츠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럴, 네. 손잡이, 네. 대머리판, 스코프. 오 되게 실용적인 네 개. 일사이거. 네. 대머리판. 아, 그리고 나도 배럴. 대머리판. 라이트. 라이트. 그렇게 따르면 재밌겠다. 아. 자 그러면 이제 지수
대포 개머리파. 아 대포가 개머리파. 그러네. 레이저? 레이저. 스코프 스코프. 아 줌 스코프. 모듈러스입니다. 배럴 손잡이 손잡이. 자 좋습니다. 이번에 한 두 개 시어리의 선택은? 선택은? 도트. 아 도트. 네 도트. 일단 수고하네요. 마지막 개머리판. 자 여러분들 그러면 제가 이제 총을 나눠줄 건데 파츠를 가져온 거를 전부 부착을 해야 됩니다. 전부 부착을 하지 못했을 시 남는 파츠 하나당 투표수 마이너스 10을 네 3이죠 3 됩니다. 아니요 10입니다. 마지막으로 4명에서 가위바위보 한 번만 할게요. 가위바위보 오케이! 자 그럼 1등 할 시연이가 둘 중에 하나 선택하면 됩니다. 일상이가 주황색 갖고 싶다고 했으니까 제가 주황색 쓸게요. 나머지 3명은 흰색입니다. 참... 자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조리 시작해주세요. 이거 이렇게 하고 끝! 자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완성이 됐고 각자 자기 총을 어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모던은 저격총이고요. 그래서 저격총에 맞게 스코프 두 개가 달렸습니다. 88에 64 64배 열리는 거고요. 이 뭔 갑자기 상대가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걸 빼가지고 권총으로 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탄창! 저격총은 탄창수가 작아요. 그래서 탄창을 하나 더 들어있고요. 맨 밑에 여기 라이트! 초록색깔 빛이 나갑니다. 아 이거 그리고 팬심으로 뽑는 게 아닙니다. 먹지는 걸로 뽑으시는 거예요. 자 야 그리고 이름 말할게요. 너의 마음을 뺏어버릴 총총총. 일상의 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작하면 쓸모가 없어요. 쓸데 없어요. 너무 길기만 해. 색깔들이 너무 섞여서 눈이 아플 정도예요. 자, 이 총으로 말할 것 같으면 페르몬들이 인질을 잡고 실내에 있지 않습니까? 네. 문을 잠궈놓을 거 아니에요. 이거 한 발에 세 번씩 나가는 거 아시죠? 이걸로 문 빡 싸가지고 문 바로 팍 차고 들어가서 FBI 이러고 따다다다다 쓰면 끝. 그 도트 사이트 너프건의 고질적인 문제 명중률을 해결해 줍니다. 아하. 네 끝입니다. 아 좋습니다. 시연이의 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아래가 없습니다. 그 앞에 총은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거꾸로 돼 있어서 이렇게 써야 되고 진짜 총 쓸 때는 이렇게 거꾸로 들어서 써야 됩니다. 어? 일단 배럴이 총의 반절이에요. 그러니까 저 총 뭐다? 부대기다. 진짜 제 부품 하나 떼어가지고 주고 싶을 정도예요. 와 아. 일단은 이 총은 배틀그라운드의 SKS를 모델로 한 거고요. 그거에 맞게 수직 선잡이 달려있고 앞에 배럴 있고 팔배럴 있고 뒤에 개머리판 있잖아요? 근데 이 개머리판이 진짜 짱이에요. 왜냐면 이거 보이세요? 근접전하면 여기 끝내죠 그냥. 예 이상입니다. 말합니까 다? 일단 SKS 하루도 안 닮았고요. 그리고 개머리판 그거 툭 튀어나와가지고 그거 어디다 쓰는 거야 그거. 배그에서 권총 잘 씁니까? 안 쓰잖아요. 근데 왜 추가했냐고요 그걸. 아 진짜 이상하네. 일단 스코프와 총의 색깔이 안 맞아요. 위에는 파란색 밑에는 흰색. 너무 색깔이 너무 아 몰라요. 뭐 설명할 필요 없어요. 딱 봐도 쎄 보여요. 아 왜 말을 안 하시죠? 자기 총이 부끄러우신 건가요? 아니요 어이구. 그리고 이쪽 아래에 있는 레이저 줌 스코프입니다. 스코프 위에 있어야죠. 아닙니다. 아 이게 총도 문제가 있는데 총의 주인도 문제가 있어요. 자기 총을 어필을 해야 되는데 어필을 못하는 거야. 아 총이 그리고 무거워서 들고 못 뛰어. 저거 너무 무거워요 저거. 아 이상을 마치겠습니다. 두개수 총이다. 바로 앞에서 대포 쏴봐요. 다 뒤져요. 다 뒤져. 여기 있는 사람 다 뒤져요. 예. 여기서 끝. 자 일단 저거 총이 너무 크고 난잡해요. 갖다 버리세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총 만들지 마세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이제 각각 총들에 대한 설명을 들어봤는데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이제 투표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총들 한 번씩 딱 보여드린 후에 제1회 너프 조리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총들 한 번씩 보여주세요. 자 왼쪽부터 변재욱 선수의 총. 두 번째 유시현 선수의 총. 한 개 더 높아. 자 그리고 세 번째 일상희 선수의 총. 네 번째 지수 선수의 총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마음에 드는 총에 투표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의 제1회 너프 조립쇼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